오랜만에 돌아온 넬름필리입니다.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새로 워홀을 떠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, 오늘은 뉴질랜드로 워홀을 오신 지 딱 한 달 되신 나래님을 모시고 최신 워홀 정보들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. 나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자기소개요? 저는 이제 지난달 10일인가? 이제 워킹홀리데이 왔고요. 이제 한 달차 워홀러가 된 이나래라고 합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사실 지금 워홀 떠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는 또 힘들어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워홀을 뉴질랜드로 이렇게 떠나게 되셨는지? 제가 4년 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막 심해지기 직전에 비자가 딱 끝나가지고 한국에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원래 계획은 그 해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아, 호주에서 바로 이제 한국 잠깐 들어가서 신청 시기 맞춰가지고 그해 가을쯤에 한국 계절로 가을쯤에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뒤로 많이 미뤄졌어요. 근데 뉴질랜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앞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뉴질랜드 워홀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이미 워홀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떠나기가 쉬우셨겠네요. 네.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오클랜드잖아요. 네네. 왜 이렇게 오클랜드로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? 오클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게 느껴졌어요. 오클랜드라는 지역이 그냥 너무 이름도 너무 많이 들어봐서? 네, 많이 들어봤고 건너 아는 분이나 호주에서 만났던 분이나 오클랜드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도 좀 있었고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떠세요? 오클랜드 계시니까 좀 만족스러우세요? 아니면 표정에서 뭔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어요. 아, 그럼 원래는 그러면 안 괜찮았다는. 네. 어떤 점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. 그냥 뭔가 엄청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. 한 2주차까지는 뭔가 저한테는 되게 애매하게 느껴졌어요. 이 도시가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도 아니고 차가 있었으면은 말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자연을 느끼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대중교통만으로 이동하기에는.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걷고 구경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도시에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재미가 없어서 조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. 한 2, 3주 정도. 오자마자 거의 지금 한 달 되셨는데 2, 3주 방황하셨을 거의 진짜. 네. 일도 뭔가 생각했던 것과랑 이제 방향도 좀 많이 달랐고 일도 그럼 이미 구하신 상태인가요? 네네네. 어떤 일 하고 계세요?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. 바리스타로. 호주에서도 원래 그런 바리스타로 일을 하셨나요? 네, 1년은 바리스타로 일했었어요. 호주에 1년 이상 계셨던가요? 네, 호주에 2년 살아가지고. 네네네. 그러면 다른 나머지 1년은 어떤 일 하셨는지? 나머지 1년은 한 반년 정도는 그 세컨 비자를 따려면 농장에서 일을 했어야 돼가지고 네. 한 반년 정도는 농장에 있고 반년은 그냥 떠돌면서 여행도 조금 하고 이쪽 네. 저쪽 시간 낭비도 하고 네. 했었던 것 같아요. 농장은 여러 농장 있잖아요. 네네. 어떤 농장 가셨어요? 처음에는 그 다들 가지 말라고 했던 딸기 농장에 갔었고요. 그 제가 어떤 유튜버 영상을 봤는데 네. 그 딸기 따는 곳 이름을 잘 까먹었는데 뭔가 헬을 붙여서 그러던데? 헬머. 그 지역 이름이 카불처인데 네. 사람들이 헬불처라고. 아, 그죠, 맞아요. 헬불처 맞아. 들어본 것 같아요. 거기를 가신 봐요. 거예요? 네. 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 안 갈 거라 했는데 이게 사람이 좀 급해지니까 네. 그러니까 당장 갈 수 있는 데를 가게 되더라고요. 뭐 호주에서도 경험, 오울 네. 경험이 이미 있으셨지만 뉴질랜드는 물가나 네. 이런 것들 좀 다르잖아요. 네. 초기 정착금 같은 거는 얼마 정도 모아주셨어요? 한국에서? 제 기준에는 조금 많이 들고 왔었어요. 얼마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한국 통장에 넣은 채로 가지고 왔었고 네. 그리고 환전을
뉴질랜드 달러로 2,000달러를 환전을 해왔어요. 그래서 대략 한 500 정도? 오, 진짜 네. 넉넉하네요. 오, 그렇게 많이 모아오신 이유가 있으세요?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네. 때 초기 전 자금을 되게 적게 들고 갔었어요. 얼마요? 한 100만원? 타이트하네요. 원래는 이제 많이 들고 그때도 한 500만원 정도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돼서 그때 그래서 한 400만원을 걷다가 써가지고 100만원으로 뚝 떨어졌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. 돈이 없으니까. 그쵸, 그쵸. 이제 나갈 건 너무 많고 처음에 이래가지고 다음 월에는 무조건 돈을 많이 들고 가야겠다. 네, 했던 것 같아요. 500 정도 가져오시니까 초기에 정착하기에는 훨씬 수월하셨나요? 네네,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숭숭 나갔던 것 같아요. 네. 호주랑 비해서요? 아니면 그냥 나르님이 예상했던 것보다? 호주에 비해서? 네, 제 기준이 아무래도 호주이다 보니까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? 집값? 아니면 먹는 거? 일단 그 모든 거 모든 거? 집값은 일단 당연히 비싸고 네. 왜냐면 여기는 이제 다 대부분 1인실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 그래요? 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서 쉐어를 하는 쉐어하우스들이 네. 좀 있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네. 여기는 이제 1인실 기준이다 보니까 방세가 그에 비해 좀 더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쉐어룸을 여기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한인 플랫이나 한인 쉐어 같은 게 네. 편해가지고 네. 한인 사이트에서만 보다 보니까 한인에서는 거진 못 봤던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한 게 네. 2018년도에 처음 워홀을 왔었거든요. 네. 그때는 진짜 쉐어 플랫이 많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약간 불법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막 거실에 뭐 5명 살고 각자. 한 방에 두 네, 명씩 살고 뭐 이런 플랫도 되게 많았는데 네. 그럼 아마 요즘 아무래도 워홀러나 유학생이 네. 별로 없다 보니까 1인실들이 많은 네. 것 같네요. 오, 되게 그 부분은 네. 되게 새로운 점인 것 같아요. 많았다는 건 좀 충격이네요. 플랫을 구할 때 집주인이랑 만나고 네. 집도 보러 다니고 해야 네. 되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유의해야 될 거가 있다 네.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한인 플랫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일단 우리 언어, 편한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일단 위치. 만약에 저 같은 뚜벅이라면은 그곳에 버스가 다니는지 버스 그 뭐지 배차 간격이 잘 확인하시고 네. 이제 가면은 화장실에 뜨뜻한 물 뭐 잘 나오는지 네. 주방 시설에 식기가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는 이번에는 그걸 체크를 못 했거든요. 네. 왜냐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있긴 한데 그러니까 불편하게 없는 것들이 많아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세요? 저는 좀 많이 해먹는 편인 것 같아요. 돈 많이 아끼시겠네요. 네, 사먹는 게 맛이 없기도 하고 요리를 상당히 잘하시나봐요? 야매. 우울하다 보면 늘어요. 저는 진짜 이렇게 요리를 해먹는 거를 네.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. 그래서 우울 시작하고 네. 거의 1년이 다 될 동안 진짜 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계속 막 버거킹 가고 맥도날드 가고 뭐 밖에서 쌀국수 먹고 네. 나시골에 갖고 막 이러면서 한 끼에 막 17불, 18불씩 맨날 써가면서 부자. 부자가 아니라 그걸 요리를 하면 절약된다는 거를 네네. 늦게 알았거든요. 그쵸. 네, 현명하십니다. 플랫 가격을 네. 제가 여쭤봤나요? 안 물어봤던 거 같아요. 지금 1인실 살고 계시죠? 네네. 그러면 플랫 가격이 어떻게 돼요? 저는 그 180불 내고 있어요, 주에. 오! 네. 대박. 다리 건너서 바로 있는 노스코트라는 지역 살고 있거든요. 우와, 그렇게 생각해도 플랫 가격이 1인실은 또 많이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원래 제가 또 라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. 비교를 하기 위해서. 2018년, 19년 그쯤에는 시티 기준으로 1인실 가격이 한 230에서 50불 정도 했거든요. 네. 지금 180불. 오, 되게 저렴한 가격이고 거기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. 네, 인터넷이든 1인은. 약간 코로나가 가지고 네.
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워홀러들한테. 여기 오셨을 때 네. 준비물이나 짐 네. 같은 거는 어떻게 챙기셨어요? 별다르게 준비는 딱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거, 옷 같은 거 챙기고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. 뭐예요?